前たち、もしかして手伝ってくれるのか？おめえ、이곳은다름치한가게으야자이번에해볼게임은브라운더스트2와일러스트너무예쁘다지금브금으로들려오는거는일본어인데우리나라에서만든국산 JRPG 모바일게임이에요오늘한번플레이해보도록합시다맘마메야오마을구상이굉장히현실적인데자지금모바일게임을 PC 로송출시키고있어서프레임드랍이좀있는것처럼보이는데굉장히지금게임이부드럽게잘돌아가고있어요이동에따른카메라무빙이굉장히부드럽네요최적화가잘됐다는얘기죠아근데그래픽진짜약간뭔가옛날의감성을불러일으킨다나옛날에이런그래픽의게임을되게좋아했거든예를들어서팔핸드택틱스라거나요즘애들은잘모르려나나가보자잉仲間を集めようとしてここに来たの実力なら自信があるなんなら試してもらってもいいいいわ一つ依頼を頼むとしましょうまず泥棒の目的を把握しないとな진짜옛날게임하는느낌이다시작은무난무난하네요最近商店街に現れる泥棒について聞きたいんだが何だお前はイライラさせる顔だなわあ、ダビング되게잘돼있다厳しいなおっさん髪の毛が抜けちまうぞなんだとお前は絶対言っちゃならんことを言ったお전투이머리속의소중함도모르는애송이가 저가발인가하는섭지칼슨리디아응전한다아니상장아저씨랑싸운다고요용병이그래도돼난너를믿어그러니너도나를믿고찌르는거야 미친대사봐 캐릭터를터치해서수행할액션을지정할수있어요클리모든캐릭터는일반공격과스킬을사용할수있고넉백공격을가진경우도있어요여기서는칼슨의넉백공격을이용해적을한칸뒤로밀준비를해볼까요넉백잘하셨어요하지만칼슨이지금목표로삼은적은넉백해도큰의미가없을것같네요동료와적은항상자신의정면에있는캐릭터를공격대상으로삼는답니다자칼슨을슬라이드해서넉백이효과적일것같은적의정면으로이동시켜볼까요아이게캐릭터가무조건정면에있는애들만때리니까얘를이옆쪽으로이동이렇게동료를슬라이드해서위치를변경하고공격대상도바꿀수있어요이제리디아의스킬을활용해볼까요리디아는두칸을공격하는스킬을가지고있거든요얘를선택하고이렇게두칸공격제얼굴왜저래왜이상하게바뀌었어칼슨에게밀려난적을리디아의스킬로공격하면어라밀려날적의뒤에마침폭탄이있군요 리디아의스킬로폭탄까지공격하면어떻게될지지금부터직접확인해보죠배틀스타트밀고뭐야스킬컷신뭐야화난상인진정시키기가메인퀘스트였어많이진정시킨것같은데이제아무것에도반응하지않으실것같은데요에어지상유단스타네나니더미다가츠라다따노가요아그래서그렇게화가많이나셨던거구나아상인아저씨죄송해요자그것도모르고칼슨이잘못했네빨리머리박아적의핵심은역시저베아트리체라는용병이야힘은셀것같지만방어는취약해보이는군르진에네가저용병을집중적으로공격해줘전투가시작되면아군이먼저초상화가나열된순서대로공격할거예요리즈넷의스킬은두번연타하고아군의공격을한적에게집중하는 1.4 효과가있어요뒤로빼라고왜왜눌러궁극기이번타겟은바로너그리고이찌르기하는애를위로올려
리제넷은 건너뛰는 공격을 하니 원래는 공격할 수 없었던 뒤쪽의 적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4면은 앞에 적이 있더라도 공격을 할 수 있군요. 자, 마무리로 칼슨을 폭탄 상자를 터트릴 수 있는 위치로 이동시켜 볼까요? 폭탄 상자를 터트릴 수 있는 위치? 얘를? 이렇게?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동료를 믿고 지켜보는 것만 남았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오! 때리고 1.4로 뒤에 폭탄 때리고 야! 이게 턴제 전략 RPG지! 오, 나 이렇게 끝날 줄 예상도 못했는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다이아가 아마 뽑기, 재화 뭐 이런 거겠지? 스토리를 밀기만 해도 재화가 조금씩 쌓이네. 에? 뭐야 이거? 爆弾을 세웠다 갈코츠? 내가 追っていた やつだ. 聞きたいことが 山ほど あるが. あれ? お前たち もしかして 手伝ってくれるのか? あれ! 이 무슨 발음치한! 가자! 어? 오케이. 자, 터트려. 촛! 엄마! 카손사마노오데마시다이즈 겁나 멋있게 달려들면서 갑자기 방... 와, 오! 오! 스킬 컷신 다 괜찮다. 얘만 겁나 패면 되네. 와타시... 고메이워크니 낫테나이데스요네. 잠깐만요, 얘... 얘도 동료가 된 거에... 응? 언데드가 동료가 됐다고? 아니 얘까지 동료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뭐지? 아무래도 전력이 될 동료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동료 한 30명 모으시게요? 드디어 뽑기! 이곳에서 뽑기를 할 수 있어요. 코스튬이나 장비를 얻을 수 있죠. 지금은 마침 무한 뽑기를 사용할 수 있네요. 전력을 강화할 기회예요. 무한 뽑기에서는 원하는 장비나 코스튬이 나올 때까지 계속 뽑기를 할 수 있어요. 아, 사람들 계정 새로 만들고 막 리셈하라 이런 거 하던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뽑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요. 요즘에는 이런 게임들 다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고 싶은 동료를 정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무한 뽑기. 근데 나 얘네들 뭐가 좋은지 모르겠... 아, 깜짝이야! 토토바바 후요노 마스터피스 데스와? 역시 소소노 카미사마가 와타시 노 미카타 난다. 브라운 더스트 2 가자! 뭔가 좋아 보이는 게 두 개 나왔는데? 와, 일러 수준 다 미쳤다. 와, 이렇게 생긴 애도 이쁘네. 뽑기가 화려하지 않고 간단간단한데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야,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무기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얘 캐릭터가 없어서 못 쓰겠네? 다시 뽑아야겠지? 지금 보니까 이거 뽑기 할 때마다 캐릭터 5성이랑 장비 5성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야, 그리고 둘이 지금 세트인데? 슈퍼 레어 등급에 지금 5성 캐릭터 나왔거든요? 근데 외형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참을 수가 없다. 다시 뽑아. 이런 캐릭터가 나와야 돼. 아! 내놔! 어? 지금 맞은 거 아니야? 5성 맞았다. 5성 세트가 맞았는데 안 섹시해 보이는데? 와, 이건 뽑으라는 신의 계시다. 아니 근데 가능하면 야, 좀 욕심 더 부려서 4성까지 맞을 때까지 한번 계속 뽑아볼까? 그래, 그냥 넌 운명이다, 가자. 컬렉션 해금. 획득한 캐릭터나 아이템 컬렉션 버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 깜짝아. 이게 위험하네.
어, 이제 볼 수 있다. 약간 진짜 전형적인 용사 느낌이네. 오, 미 수집 캐릭터도 일단 볼 수는 있네요. 와, 개 이쁨. 이게 뭐지 근데?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오, 그렇군요. 얘는 소형복을 입고 싸우네. 오, 얘도 나오는구나. 와, 씨, 빵땡. 라이브 2D와 일러스트 수준이 아주 좋습니다. 코스튬 입으면 일러스트가 바뀌는 거는 아닌가? 바뀌네! 와! 와, 미쳤는데? 와, 대박! 야, 한 캐릭터당 지금 스킨이 몇 개야? 와, 근데 진짜 미쳤다. 일러에 거의 그냥 목숨을 가르셨는데요? 으야. 안녕, 엘린팩의 메인 퀘스트를 전부 클리어했어요. 이제 새로운 모험, 새로운 팩으로 떠날 시간이군요. 함께 게임샵으로 가볼까요? 정말 다양한 팩이 있네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추천하고 싶지만 단장님께서 꼭 먼저 해보셨으면 하는 팩은 피의 기사예요. 와, 게임 팩 포장지처럼 진짜 이렇게 돼 있네. 대박. 아, 나 이런 연출 너무 좋아. 우와! 야! 미쳤다, 진짜 연출. 구매한 팩은 컬렉션에 등록되어서 언제든지 다시 플레이할 수 있답니다. 아, 참, 팩 안에는 가이드북도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가이드북에는 팩의 강력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부금까지 돌았다 돌았어. 이게 연출이 솔직히 되게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이 연출이 있든 없든 게임의 본질은 변하지를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런 소소한 디테일이 게임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눈이 즐겁잖아요. 얼마나 좋아. 와, 가이드북 진짜 돌았는데? 근데 이런 모바일 게임은 진짜 처음 본다. 신기하다, 신기해. 와, 인게임 그래픽 봐. 아니 진짜 약간 뭔가 진짜 가이드북 보는 것 같아. 실제로 있는 가이드북.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가이드북, 컨셉 아트, 디지털 아트북 막 이런 거 많이 사보고 그랬는데 거기 쿠폰 들어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인터넷에 입력하면 막 보상받고 그랬었잖아. 나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많았거든. 와, 미쳤다. 팩이 잘 꽂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터치해서 게임을 시작하세요. 아, 뭐야. 아, 대박이네. 어? 뭐야? 클릭할 때마다 재워주는데? 응? 와, 로딩 화면까지 진짜 돌았다. 와, 야, 맵 디자인이 완전 느낌이 다른데 또? 그래픽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이런 2D 그래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렇게 브라운 더스트 2 맛을 좀 살짝 봤는데요. 아주 맛이 좋네요. 그래픽, 연출, 그리고 일단 최고는 일러스트다. 난 솔직히 일러스트 안 예쁘면 게임 안 하거든? 근데 정말 영상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뒤에 더 즐길 수 있는 스토리 팩들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반전 있는 그런 스토리들도 있었고 니즈를 충족시키는 매력 넘치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 캐릭터들 고유의 스킬 컷신들이랑 고퀄리티의 풀더빙이 어울려져서 진짜 눈과 귀가 계속 즐겁게 게임을 몰입할 수 있었어요. 눈이 즐거운 게임 브라운 더스트 2,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브라운 더스트 2 더 하러 가봐야겠어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임 브라운 더스트 2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